예, 저는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짧은 구조이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말씀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자녀도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특별히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 봉사에 그 읽는 것도 보면은 공중에 그 새를 보라. 아, 심지도 않고 또 거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들이댄 백합화를 봐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옷으로 입혀주신데 하물며 너희 장애일까 보냐.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또 믿음이 게을러지고 또 해이해질 때에는 또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경도 협력해서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역경 중에서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알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염려 근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복된 삶을, 평안한 생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곧장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것을 시작해서 성자의 성령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되심, 이 한없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자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장세까지 진행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는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성자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 후에는 한없이 또 높아지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성자에 대한 고백이 아주 제일 긴 한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그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 직접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성취 구원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성자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자께서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보내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대로 성취를 하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한 것이 바로 성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성취한 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킨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도록 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마지막 구원할 때까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중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기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성자에 대한 그 명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아들, 저 하나님이 외아들이다. 왜 하나님이 외아들이라고 했을까? 우리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성자를 외아들이라고 했을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신다. 또 예수라는 이름,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동정녀 탄생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9번 오늘 제가 나눠진 거기 보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이 바로 구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예수라고 왜 부르는 거 아니야? 답하고서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죄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흔한 이름이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으라고 일러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 나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주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게 바로 유일한 구주시고 완전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시행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 완벽하게 시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전혀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또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디모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화해시키는 분이 그게 중보자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중보자시라. 그 우리 그걸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고 또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또 생명이 된다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자예요. 뭐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 죄를 속죄하실 때 완전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더 보탤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또 30문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은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구원과 복을 예수님께만 위해서 예수님에게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 않고 소위 성인에게, 이 성인은 그 천주교에서 그 성자, 성인으로 추대받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인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그게 유일한 구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그 구주를 영접한 신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종교 개혁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서 이것이 독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두에 염두를 오실 때냐면은 그 캐도릭 그 천주교의 그 사상이 많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했기 때문에 소위 성인에게 둬서는 안 돼. 성지 카톨릭에서는 그 성자, 즉 성인을 많이 추대해가지고서 신봉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 성 베드로, 또 토마스, 또 뭐 이 여러 그 바울, 뭐 이런 성자를 이렇게 하고 또 세례 줄 때에 그런 이름을 하나씩 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마리아. 그래서 우리 저 집사람이 일하는 그 가게에서 일하는 그 천주교 신자들이 몇 분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자기 본명은 안 하고 마리아라고 항상 불러요. 그렇게 이 이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산나시 또 같이 일하는 분 수산나시고 또 클라라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 신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그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세례받을 때에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례받은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추모하고 섬겨요. 그러면은 그 공덕을 많이 쌓은 그 성인들의 그 나머지가 자기에게도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행위가 부족하니까 그 성인들이 행한 것이 그 덕택이 자기에게 그 좀 넘어와서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한다는 그게 성인을 숭배하는 그래서 뭐 베드로 이를 또 숭배한다든가 특별히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다른 것들을 많이 숭배해요. 그 뭐냐면은 예수 한 분으로 유일한 구주로 모시질 않고 좀 찜찜해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가 뭘 좀 이렇게 행하여 그 성인에게 의해서 구원을 받든지 또 자기가 무슨 열심을 해서 선앙을 많이 해서 구원의 보탬이 되리. 그래서 뭐 천주교 신자들은 뭐 미사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여러와 일국과의 성례에도 빠지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니까 열심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주시고 완전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서 뭐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덕택에 내가 구원의 보탬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좀 이렇게 뭘 행해야만 그 보탬이, 구원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완벽한 이런 그 구원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전가받아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 구원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서 내가 열심으로 행해야만 보탬이 되고 내가 선을 행하고 고행을 행하고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아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유일한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믿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오직 은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나는 구원받을 짝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앞으로 또 그 나오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속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단 한 번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몽땅 우리를 사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일생 동안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주 의로운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부 다 자기가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한 것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또 접붙임을 받는다 말이에요.
맞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한 것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나오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뭐또 불교, 해교, 뭐 유교든지 모슬렘이든지 또 심지어는 무당까지라도 어떤 종교든도 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상한 교주들은 자기가 자기를 말을 또 믿어야 된다, 그 교리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행은 필요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가 그 받지만은 주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나무에서 끊임없이 그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그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선한 나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선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주일도 성수하고 또 십일조도 헌금도 내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모든 종교 행위를 내세운 거예요. 자기 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러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준비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음 분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이것만 오늘 30문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보면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주 그리고 유일하신 구주로 보내신 이름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아까 찬송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의지하고 그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